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요, Unit 9의 3, Section 3입니다. 오늘은 Unit 9 전체 구성 중에서 지난 2주 동안에 그 말하기에 대한 이론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Section 3로서 그 목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는 우선 쓰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쓰기 수업을 가르쳐야 될 이유, 그리고 쓰기 수업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또 수업과 관련된 글쓰기는 어떠했던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보충 자료와 자세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쓰기는 왜 어려운가? 정말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로서 writing is the last and the very comprehensive and the final completed language skill이라고 말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외국어로서 영어를 할때 쓰기가 가장 마지막 단계고 최고의 단계고 완성된 단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처럼 어렵고 챌린저블한 그런 단계는 없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 어려운 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기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어렵고 또 쓰기를 하면서 많은 철자를 오류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punctuation, 구두점, 뭐 colon, comma, 그다음 question mark, exclamation mark, 그다음에 colon, semicolon 등등 굉장히 그 다양한 부호를 가지고 언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문법적, 그리고 규칙을, 글쓰기의 규칙을 알아야지만, 글을 잘쓸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쓰기를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처럼 눈빛이나 표현이나 손짓, 발짓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풍부하게 할수 있는 표현 방법이 없어요. 단지 글로써 자기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감성 자체를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 모든 다섯 가지 감각, 그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감각을 다 호소하고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되고 아주 고도의 훈련된 과정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글쓰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hardest thing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 굉장히 혼자서 표현해야 하는 아주 외로운 작업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서 글을 쓰고 혼자서 수정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물론 뭐 동료라든지 아니면 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에디팅 수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거의 완성 단계까지는 철저하게 혼자 해야 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쓰기를 가르쳐야 하느냐? 우선 쓰기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모티베이션과 자극 그리고 완성된 단계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기억력도 향상되고 문법적인 오류나 이런 거를 학습하는 것도 완성해 줄수 있고 또 말하는 스킬 자체를 또 완성해 주고 또 단어나 어휘나 리딩 스킬 자체도 많이 같이 복합적으로 녹아나 있는 글쓰기라는 양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그리고 굉장히 종합적인 양태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굉장히 논리적 사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글을 많이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학생들은 나름대로 쓰기 활동을 많이 강화해서 유명한 작가가 될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동 작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수필가가 된다거나 혹은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다면 쓰기, writing class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이겠습니다. 그리고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적인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숙제를 내야 된다거나 또 학위 논문을 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보를 일단 읽고 그걸 자기 리프로듀스라고 하죠.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 자기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아이디어를 읽고 소화해내서 자기 나름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수 있다면 그럼 또 하나의 재생산의 방법, 또 하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와 말하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는 상당히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말하기는 잠깐 생각하고 그냥 말하면서 생각하고 또 굉장히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또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방해가 없을 정도로의 그 오류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바디 랭귀지라든지 또 듣는 사람이 어떤 이해 그리고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을 깊이 안 하고 바로 즉각즉각으로 퀵 리스폰스를 할수 있는데요. 쓰기는 상당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쓸 것이며 어떻게 서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면서 글의 논리를 전개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등등 복합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구상해 내지 않으면 좋은 글쓰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문법이라든지 어휘 선택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장문의 개요 구성하고 전체적인 주제에 연관된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고 논의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슨 에세이를 쓴다거나 창작 과정의 한 단면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죠. 마치 일기를 쓰거나 혹은 신문 기사의 리포트 같은 것과 창작 그 소설이나 창의적인 에세이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글 쓰는 방법, 글쓰기 모드, 양식, 글쓰기의 전략 같은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미리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널리지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각각의 글쓰기의 양태의 특징과 그 전략에 대해서 각각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쓰기 수업에 있어서는 편집을 하고 나중에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상당히 훈련된 그리고 집중적인 논리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한번 그냥 빨빨 쓰고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을 다시 보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굉장히 완성된 하나의 wholly, completed and well done,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는요,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굉장히 고도의 그 인내력과 자기의 그 four skill 중에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 그 다음에 읽기의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교과 과정에서 즉 말하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읽는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읽는 수업이나 말하기 수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이미 쓰기를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듣기 수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듣기를 하고 그거를 요약해서 말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듣고선 그거를 영어로 쓰면서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쓰기 수업은 이네 가지 스킬 중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그네 가지 스킬을 하면서 얼마든지 미리미리 전체적으로 조금씩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기 수업이 자기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완성된 쓰기 수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글쓰기는 실용적인 것을 포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노트, 쪽지, 그다음에 교사가 얘기하는 강의 노트 뿐만 아니라 블로그, 또 원서, 지원서, 그다음에 이력서 쓰는 것 등등 굉장히 자기 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할때 필요한 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글쓰기 이메일 혹은 편지, 노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훌륭한 전문가로서 역사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소설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필가가 될 때까지 그 글쓰기는 굉장히
그 갭이 크고 variation이 많은 양태이지만 글쓰기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글쓰기의 그런 영역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글쓰기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그리고 많은 해를 거치면서 몇 년 동안 습작 기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하고 관련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하는 거, 그 다음에 문법의 변형 활용포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고 받아 적고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장 순서를 재배열한다거나 아니 학급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간단한 것도 다 글쓰기의 수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견본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 예문에도 나왔습니다. 전체 학급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시고요.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고 이걸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글을 써봐라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Vancouver is located in western Canada. The population is 1 million. The weather is moderate with lots of rain in the winter and warm. Sunny weather in the summer. 이런 아주 기본적인 캐나다의 어떤 밴쿠버의 지역적 사정을 주고 학생들에게 이런 문장을 쓰게 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정말 좀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마지막에 이런 종류의 문장들을 각각 너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라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넓혀갈 수 있겠죠. 이런 견본 쓰기를 통해서 그 견본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좋은 good model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good model을 하나 example에서 자기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비슷한 model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펜팔 친구를 하나 상상적으로 상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펜팔 친구가 쓴 편지를 소개하고 너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까지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냐 하기 전까지는 펜팔된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을 분석하는 읽기 수업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뭔지를 쭉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나이, 그리고 글쓰기의 레벨, 성태까지 잘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writing back 혹은 reply를 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각자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은 수업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한 글쓰기의 한 세 번째 유행으로는 어떤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즉, 선생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I'm going to give you a shopping list. Here's what you should have. Apples, cheese, tomatoes, yogurt, and pepper. Here's what you shouldn't have. I don't need any flour, hamburger, or cheesecak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혹은 말 혹은 칠판에 혹은 조그만 노트에 워크시트에서 학생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말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야 될 것과 안 사게 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글쓰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은 I'm going to give you a shopping list. Here's what you should buy. 이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이걸 다시 re-paraphrase 할 때 I went to the shopping mall. I went to the grocery store. What I bought is as follows. 하면서 blah blah blah. 산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안 산 것은 무엇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문장을 재구성하고 똑같은 논리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개발해내는 거죠. 이런 목록 작성 방법이 상당히 기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단계고요. 기초과정에서요.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 네 번째 example는 어떤 무서운 이야기 완성해보기.
사람은요, 굉장히 무섭고 배고프고 슬프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딱 전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이 있겠냐, 너의 감정이 무엇이겠냐를 한번 각자 한번 써보도록 해라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 family is driving to their campsite. Their car breaks down, so they must walk. It is very dark. They hear a strange sound. Suddenly, out from behind a tree jumps a blah blah blah.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됨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과연 너네들이 이런 상황에 접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너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 글쓰기에 맞는 상황을 각자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글쓰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을 간다거나 식당을 갔을 때는 어떤 그 맛이 나는 음식들을 먹었는지 또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느꼈는지 이런 등등을 것을 각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을 굉장히 퍼스널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된다면 재미있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자기가 이제 외국 정부나 영어로 쓰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의 정부에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을 상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이메일을 할 때나 아니면 문자를 보낼 때는 아주 간략하고 colloquial English 중심으로 조금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도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그런 쉬운 영어를 쓰거나 쉬운 방법으로 글을 쓰겠죠. 하지만 이건 공문서를 보낸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포멀한 그런 글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표현을 쓰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던져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The government executed a man 18 years ago, claiming he had murdered another man. Now the man who supposedly was murdered is seen alive. The man who was wrongly executed was your brother. What are you going to do? How can you write a letter to th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의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다시 재고서를 하고 나의 그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돌아가신 나의 오빠 혹은 형 에 대해서 대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호소력 있는 편지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 던져준다면 학생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휴가를 간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그 목적지를 상정해 주고요. 그 휴가에 대해서 어떤 짧은 글을 기행문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한번 생각해 보고 여행담 그리고 기행에서의 즐거웠던 일 또 혹은 놀랐었던 일, 재미있는 경험 같은 것을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양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일, what if의 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if의 어떤 상황을 던져주는데요.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1,000,000 in a lottery? 라고 물어본다면 학생들은 그것이 바로 if, 만약이라는 조건의 상황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그 100만 달러를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자기가 활용을 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보충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자료는 이제 첫 번째로는요. 글쓰기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글쓰기라는 그 실습이 기초를 두게 되는 거는 쓰기는 문법적인 완성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쓰기라는 것은 사고의 훈련과도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를 쓰기를 통해서 가장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학생들은 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이득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말하기, 듣기, 그다음에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합적이고 완성된 단계에서 자기가 학생들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내기 때문에 쓰기는 완성된 최고의 단계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학생들은 작문을 쓰게 되는데요.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작문을 다 일일이 읽고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잘된 것들 몇 개, 그 다음에 너무나 이상한 표현 혹은 너무나 이렇게 쓰면은 재밌는 수업이 그리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example, contrast를 위한 example 좀 해준다면 학생들이 어나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들을 수 있고요. 또 다음부터는 그 좋은 모델을 통해서 더욱더 그와 비슷한 유사한 레벨의 그 라이팅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쓰기는 재밌는 fun activity다. fun activity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쓰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양태가 있습니다. writing mode라고 하는데요. writing mode는 지시문이 있겠고 실형문이 있겠고 과제물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과정과 관련된 글쓰기, 그다음 일기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즉 지시문은 어떤 글쓰기의 기술과 전략에 대한 교습을 시킬 수 있는 건데요. 글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강조를 해라. 즉 persuasive writing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다음에 situational writing 하면은 상황의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critical writing은 이런 식으로 비평적인 시각을 곧세워서 쓰는 것이고 또 personal experience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일기는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어떤 실험적인 상황에서 글쓰기의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실용문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뭐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택해서 글쓰기를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주므로서 고기에 적합한 주제와 형식에 맞는 것을 써오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간단한 글쓰기이지만 많은 것을 학습 내용에 녹아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고요. 그 다음 다른 교과 과정에 관한 글쓰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글쓰기는 수학 시간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는데요. 수학 문제는 우리 한국에는 숫자로 주로 되어 있는 질문이 많지만 외국의 교과 과정 같은 것을 보면 수학 문제가 한 5줄 내지 10줄 정도의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언어적 논리적 사고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언어적 논리적 사고의 기반 위에 산술적 논리를 더해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회 시간 혹은 심지어는 수학 시간에도 글쓰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독특한 사회 시간은 소셜 스터디즈 시간에 사회와 환경과 뭐 문화에 관한 독특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고 수학에는 수학적 용어를 설명해 주면서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그 느낌을 진솔하게 1인칭인 화자 시점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인터프리트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면 훌륭한 글쓰기 journal, diary, writing mod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충자료 3으로서 글쓰기의 실습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효과? 많습니다. 즉 한마디 말해서 교사는 너무 자주 그리고 굉장히 과중한 글쓰기 숙제를 낸다거나 너무 어려운 난해도가 어려운 글쓰기를 수업 시간에 하지 말고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또 아주 짧은 글 같은 거 어떤 짧은 액티비티를 통한 글쓰기 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수업이나 혹은 숙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글쓰기가 많이 정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내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글쓰기는 종합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부터 시작해서 문법적인 오류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논리적 사고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한다든지 등등 해서 수사적인 논리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실습은 어떻게 다른가? 즉 쓰기 실습은 어떻게 보면 쭉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축적된 과정 속에서 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이라든지 또 수정, 에디팅, 그 다음 문체에 대한 어떤 강화를 통해서 쓰기 실습이 굉장히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큰 임무를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교사는 이 라이팅 클래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쓰려고 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조용히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레벨을 정해주는 것은 교사의 임무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주제로 어떤 쓸거리를 생각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교사가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 수업을 끝내고 교사는 하나의 good model, writing model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독창성과 실험성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writing model을 전개해 준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거구나 하고 전략적인 혹은 그 방법적인 기술적인 방법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글쓰기를 숙제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직접 그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쓰기 실습을 수업 시간에 혹은 과제를 내서 해왔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 그 결과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양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창한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유창하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창한 말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문체를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의 문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쓰기의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작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글쓰기의 정확성 그리고 유창성 뿐만 아니라 꼼꼼한 사고력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주제나 또 사회를 보는 비판적 시간을 충분히 잘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되겠는데요. 이런 글쓰기 그 라이팅 클래스에서 교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아주 얘기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글쓰기는 단 한 번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쓰고 first draft를 통해서 second draft, second writing, third writing 통해서 에디팅을 무언히 많이 하고 어느 정도 한 적어도 세 번 이상의 에디팅을 하고 이제 숙제를 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직접 그 수업을 마치게 되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교사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만 학생들의 참여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우선 글쓰기를 이렇게 모델을 주고요. 선생님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여기 요 문장 대신에 R로 시작하는 동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형용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용문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서 re-paragraph, 혹은 re-paraphrase라고 하죠. re-paraphrase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걸 direct에서 indirect passage로 바꿔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동사가 너무 강한다에 조금 약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좀 호소력 있는 단어로 바꾸려면 어떤 것이 좋겠냐 하면서 오히려 어휘 수업과 문법 수업과 그 다음에 논리적 수업을 같이 겸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가 꽁꽁 앓고 수업 시간에 라이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어드밴스 레벨까지 가기 전까지는 좋은 모델 혹은 so and so 혹은 bad model, writing model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다든지 또 이걸 좋은 표현으로 바꾸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수업 시간에 트레이닝을 해보면서 아 이런 게 좋은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라이팅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구나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면 상당히 좋은 글쓰기 모델을 스스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문제점,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쓰기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글쓰기의 수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글쓰기는 네 가지 그 커뮤니케이티브 스킬 중에서 표현 능력을 하는데 가장 최고의 완성도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단계에서는 이렇게 항상 많이 해야 될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쓰기 수업에서는 말하기와 어떻게 다른가. 쓰기는 무한히 많은 에디팅을 통해서 꼼꼼한 문법 체크, 꼼꼼한 언어의 정확한 그 워드 초이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뭐 행동이나 눈짓이나 또 모르면 자꾸 물어보는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는데요. 제차, 3차 리피테이션을 하지만 글쓰기는 오로지 글의 논리나 글의 표현력을 가지고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다섯 가지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수업과 관련된 글쓰기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완성된 그리고 최후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말하기 수업에서 역시 장문으로도 잠깐 요약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듣기 수업에서도 듣는 것을 다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듣는 것을 요약을 영어로 해본다든지 하면서 얼마든지 쓸기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읽기도 읽는 그 패시지를 통해서 짧게 한번 서머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듣고 또 말하고 듣고 읽는 그런 수업에서 이미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미리미리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또 완성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보충제를 부르면 쓰기의 과정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또 쓰기는 상당히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글쓰기의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교사의 역할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가 그 글을 조금씩 고치면서 얼마나 훌륭하고 굉장히 그 원어민이 표현하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바꿔갈 수 있는지를 각자 문법 수업, 어휘 수업, 동사 수업 등을 같이 하면서 문장을 바꿔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숙제나 혹은 그 숙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목표를 정해주는 거죠. 네가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야 될 것은 몇 줄 정도의 그리고 너의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남을 호소하는 글이다. Persuasive writing이다. 혹은 너의 크리티컬 에세이를 좀 써봐라. 이래서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결론을 하고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준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글쓰기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말한 것 중에 글쓰기는 의외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쭉 축적된 노하우로 발전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글쓰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글쓰기는 매번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장문을 통해서 꾸준히 증가되는 학습 능력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을 마쳐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사실 글쓰기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잠깐 번역을 하나 마쳤는데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저 스스로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쳤고요. 또 제가 쓴 것을 외국인에게 보여줬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또 외국인 두 사람을 가지고 제가 에디팅을 약간 부탁을 해봤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아, 괜찮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글을 잘 쓰시는 글에 워낙 글재주가 많은 외국인은 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좋은 라이팅 모드를 서제스천 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글쓰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단위의 어떤 스킬을 요구합니다. 좋은 글은 모든 사람에게 참 아름답구나, 참잘 썼구나 하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평범한 글쓰기, 어떤 사고의 전개를 그냥 표현하는 것 정도로 그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상황이 아닐 겁니다. 훌륭한 글을 펜은 칼보다 강한 그런 글쓰기를 써낼 수 있는 나, 선생님, 그리고 나의 제자, 학생들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라이팅 수업을 한번 계획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Bye bye.